연말 연초에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저도 바쁘게 보내다가 모처럼 짬을 내서 타깃의 명상 쇼핑을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뭔가 생각을 정리할 때 여기 타깃 산책만한 게 없어요. 작년에 운동복을 그렇게 많이 사서 운동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종아리만 굵어졌다. 이제 운동복도 사다 보니까 뭘 사면 안 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런 레깅스 바지는 불편해서 잘 안 입게 됩니다. 외출복 가능한 운동복을 사야지 이러고 다닐 순 없잖아요. 이러고 다닐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나는 아니다. 스커트인데 요만큼 더 긴 거 그런 게 가장 유용했고 스커트 위에 입을 수 있는 이런 크롭티가 가장 유용했어요. 이런 건 그냥 운동하다가 마켓 정도 가도 되기 때문에 이런 쫄바지들은 다 이제 더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디 보자. 이런 거 세트인데 긴 팔에 반바지. 이거 반바지 모양 특이하네. 안에 이렇게 쫄팬티가 들어있어요. 모양은 예쁜데 너무 러플인 것 같고 바지가 통이 넓으면 이건 외출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운동을 가겠다고 막 의지가 넘쳐서 위아래 세트로 이런 브라탑 쫄바지를 많이 샀지만 스포츠 브라의 레깅스 이런 건 정말 입고 운동하기도 부담스럽고 이런 거는 정말 보자마자 사람들이 다 사가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얇은 감 바지가 괜찮더라고요. 고무줄로 마감된 거 딱 좋은데 온라인에 남아있으려나? 보자마자 사람들이 다 집어간 아이템이네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이즈가 없고 온라인에서 이걸 뭐라고 찾아야 되냐. 요건 있나? 요것도 사이즈 없어요. 이것도 큰 거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이 싹 집어갖고 바지는 없고 이제 타겟닷컴을 가서 뒤져야 됩니다. 아, 요거는 지금 온라인 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리턴해서 들어와 있는 건가 봐요. 요즘에 이렇게 허리 고무줄 두껍게 나온 거 있잖아요. 요런 게 편하더라고요. 운동복은 조이랩에서 산 게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니트 같은 거 요런 건 좀 부담스럽지만 크롭티 산 거는 다 잘 입었기 때문에 이 핑크를 하나 사이즈를 맞춰서 사면 될 것 같고요. 연초에 작심 3일이라도 사람들이 짐에 가겠죠? 이 정도로 얇아야 이게 운동도 되고 외출복도 되지. 코스코에서 산 건 너무 두꺼운 걸 샀어. 이제 쇼핑도 하다 보면 뭘 사야 되고 뭘 사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런 건 사면 안 되죠. 이게 자기 다리 길이에 딱 맞으란 법이 없고 너무 펑퍼짐한데 이런 건 편한 모양이에요. 운동 갔다 뭐 외출되는 그런 옷으로 이제 사면 할머니 될 때까지 입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발렌타인으로 다 바꿔놨다고? 이게 너무 발렌타인이라고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너무 들어서 공감하기가 힘드네요. 월마트 못지않게 타겟도 빼곡히 발렌타인 캔디가 채워져 있네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생긴 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사람들을 다 당분으로 죽이려는 거야? 사랑한다면 초콜릿을 선물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대쉬 미니 와플 메이커. 이거는 하트 모양인데 키토 와플 만들 때 유용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쓰는데 저는 키토 베이킹은 되도록 안 하려고 지금 결심했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서 신제품 나오는 것들도 눈여겨볼 거예요. 여기 다 있네요. 어머, 요건 나 못 본 건데 팝콘 메이커? 코스코에서 왜 팝콘 줄줄이 나오는 머신 있잖아요. 그것도 세일에 30불인데 이거 지금 4개짜리잖아요. 저 9개짜리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1인분이죠. 아, 요것도 조금 당기는 아이템인데 미니 컵케이크 메이커. 요거는 미니 도넛 메이커. 그러니까 요게 그냥 조금조금하게 만들어서 그냥 재미 보면서 맛 보는 거고 아몬드 가루 이런 걸로 키토식으로 만드는 거죠. 이건 뭐야? 그릴 치즈 메이커? 그냥 후라이팬에 해도 되죠. 그러나 요런 거 다 사서 재미를 보는 아이템인데 에그바이트도 이거 키토식 할 수 있고 콜라겐 아이스크림 만드는 것도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새해에는 베이킹은 하지 말자. 이 블렌드 젯을 지금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프로틴 콜라겐 갈아 먹다가 그 아이스크림에 먹으면서 안 먹고 이게 뭐야? 이거 지금 하나에 거의 50불이다가 45불 세일이잖아요. 코스코에선 두 개 얼마에 세일해서 거의 이 가격에 산 것 같은데 유용하게 쓸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더 편한 게 나오면 이제 밀리는 거죠. 이런 게 키토 아이스크림이잖아요. 3g의 설탕이 들어있다. 칼로가 대표적인 브랜드이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대쉬로 만든 콜라겐 프로틴 아이스크림이 훨씬 더 맛있어요. 거기에 약간 마법을 뿌리면 이 할로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에그 프리타타나 이런 거 다 그 에그바인 머신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세상 가장 싫어하던 말이 You are what you eat 그런 거거든요. 네가 먹은 대로 너 자신이다 그런 말 싫어하지만 나이 들면 그게 뭔지 정말 알게 되거든요. 점점 안 먹는 게 많고 그로서리에서 점점 안 사는 게 많고 그러니까 뭔가 한 끼를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운세가 바뀐다고 해야 될까? 이거 보세요. 패스처라이즈드. 요게 이제 계란 좋은 건데 요게 지금 8불 49잖아요. 알디에서 사면 패스처라이즈드가 이것처럼까지 그 에그욕이 노랗진 않지만 그것도 나름 괜찮은데 거의 가격이 반값이라 이제 계란은 알디에서 해결이 됐고요. 스테이크도 알디에서 그레스패드 사기에 간단하니까 이제 다른 마켓에서 소고기를 거의 안 사고 크리스마스 연말에 엄청난 바베큐를 해서 정말 제가 코스코에서 모든 고기를 한 팩씩 산 것 같은데 LA갈비, 돼지갈비, 불고기, 치킨 윙도 샀잖아요. 그게 뭐야? 네 팩?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없어지더라고요. 새해에는 촘촘한 식단을 해야 되겠죠? 저희 집에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유 없이 잘 노여워진다. 사람이 노여워진다 그랬더니 나이 들어서 화가 난 게 노여운 것이냐. 그래서 내가 맞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랬더니 저에게 바로 되여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화가 나는 게 노여운 거고 돼지가 돼서 화가 나는 게 되여운 거다. 그래 내가 되엽다. 내가 지금 되여워. 그러니까 되여운 거랑 노여운 거에 다 당하지 않으려면 조심해라. 이렇게 워닝을 준 상태입니다. 11월부터 운동을 못 갔고 1월 1일부터 운동을 다시 가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0개월을 달려서 얻은 건 굵어진 종아리밖에 없다. 기력이요. 그러니까 조금 아프고 조금 컨디션 안 좋으면 뭐 그 10개월 운동한 기력, 잘 먹은 기력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하루하루 촘촘하게 컨디션을 유지해야지 무슨 큰 중병이 진단된 것도 아니고 뭐 피검사에 나쁘게 나온 게 아니더라도 감기 조금 걸리고 스케줄 관리 잘못해서 컨디션 한번 나빠지면 바로 확 사그러드니까 정말 왜 어르신들이 외출도 자제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외식도 안 가고 점점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갑니다. 스케줄이 바뀌거나 그러니까 원래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일을 끼워 넣으면 그 데미지가 크게 오니까 정말 하루하루 조심해서 살게 되는 게 노여워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봐야죠. 저 콜라겐 펩타이드 잔뜩 사놓은 거 있잖아요. 부지런히 아이스크림에 돌려서 먹어야 됩니다. 저걸 또 유통기간 끝날 때까지 두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동네가 뭐 그렇게까지 더운 거가 아니라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추워요. 혹시 저와 비슷하게 연말 연초를 너무 많은 이벤트로 갑자기 체중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기력이 떨어졌거나 그래서 화가 나는 분들은 노화성 화가 나는 노여운 거 또는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운동 못 가고 체중 늘어서 되여워진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여운 거는 모르겠고 이 되여운 거는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요게 지금 이 종이 테이프이 제 인생 필수템인데요. 이게 맨날 쓰는 소모품이라 뭐 3불 50 얼마 아닌 것 같지만 금방 쓰거든요. 제가 종이 테이프가 완전히 품절된 적이 있어서 그때 조금 딱딱한 플라스틱 테이프를 샀더니 그게 피부를 좀 늘어뜨리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매일 한 거 거의 정말 하루 이틀 빼고 매일 한 게 테이핑인데 물론 눈밑이 좀 꺼지기도 했고 약간 다크서클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가장 큰 변화가 눈밑인데 보톡스나 그런 시술 없이 올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이핑이요. 제가 프라우니 종이 테이프 합쳐서 막 이중 테이핑을 하고 자는데 노동 중에 노동입니다. 이제 귀찮은데 정말 하루만 안 하고 자면 그 다음날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붙였을 때 느낌 좋은 테이프들이 있거든요. 이건 좀 두껍죠? 8불 49. 이게 거의 화장품 값이잖아요. 스크럽 데이트가 더 색깔이 다양하네. 이걸 코스코 세일할 때 더 사놨어야 되나? 지금 헥사클레드 펜 이런 것도 팍팍 닦을 수 있고 그런데 스크럽 데디가 아니라 이건 스크럽 마미야? 스크럽 데디만 만든 게 아니라 스크럽 마미도 만들었어요. 이게 수세미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건 스크럽 데디 스틸이에요. 이건 뭐지? 내추럴 클렌징 페이스트다. 가만, 이게 오븐과 스토브 탑에 바른다.
오호, 약간 이게 관심이 가는데 이거를 아마존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마존에 안 팔아요. 요거를 한번 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븐 스토브탑 닦으면 좋은데 그 스토브탑 닦는 것 중에 이렇게 뿌려놓는 거 그거 솔직히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뿌려놨다가 이제 문질러서 닦는 거겠죠. 요건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귀넷 펠트로 브랜드 굽이 크림 뷰티를 달고 타겟에 들어왔는데 제가 요건 잘 안 쓰거든요. 이렇게 슈퍼마켓 화장품 치고 값도 비싸고 무슨 특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추럴 크린하다 그렇다고 해서 피부에 더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성분적인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이아신 아마이드들은 크림이거든요. 30불 슈퍼마켓에서 나이아신 아마이드 크림을 30불에 사냐? 안 삽니다. 이건 트라넥사믹 애시드 30ml 거든요 근데 역시 가격이 다 25불 30불 이러니까 아이오 뭐 아마존 세일할 때나 이럴 때 보면 거의 반값으로도 비슷한 유의 세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크림 뷰티라고 써 있다고 해서 여기다 돈을 뭐 15불씩 더 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세이어스 토너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제가 살리실산 2%를 아마존에서 주문했거든요. 타겟이 가격이 더 싼가? 이게 신제품이네요. 이건 2% 아하 글리콜산과 락틱애시드 들은 거. 다음엔 요걸 사봐야 되겠어요. 이제 머리가 약간 맑게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녁 메뉴를 생각해야 되는데 에그바이트를 몇 개 만들어서 샐러드랑 먹어야 하는데 샐러드가 없거든요. 코스코에 샐러드 하나 사러 들어간다? 들어갈 수도 있죠. 지금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연말에 그렇게 막 혼잡한 상황은 아닐 거라 샐러드 하나 사러 코스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거리 안에서 저는 샐러드 사서 크림 뷰티보다 중요한 크림 식단 하면서 새해부터 건강하게 촘촘한 식단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 긍정적인 생활은 긍정적인 장바구니에서 시작되는데요. 늘 똑같은 건강식을 사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늘도 알디에 와서 똑같은 걸 사서 똑같은 걸 해먹을 거예요.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긍정생활 루틴은 지루한 것을 잘 견디면 완성됩니다. 케일이 약간 남아있고 양배추 남아있고 요건 아바타 볼 용으로 구입해줍니다. 아바타 볼도 식단에 등재됐어요. 이건 가족들 디저트로 사갑니다. 아침에 오니까 제 식량이 빼곡하게 차있는데요. 보일 때 사다 놔야지 또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건 볼 때마다 많이 싹 집어갑니다. 늘 사는 그레스페드 간고기가 지금 비어있거든요.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지금 이 상자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로브 스탁된 지 좀 됐대요. 지금 뒤로 찾아보러 가셨거든요. 없으면 난 뭘 먹지? 내 퀴노아 볼, 아바타 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행히 올게닉 치킨 브레스트는 있기 때문에 닭가슴살로 아바타 볼은 할 수 있는데요. You want the 83% or the 90 something? Just came in today, so it should be really good. Okay. 제가 다섯 개를 쟁였는데요. 그래봤자 하루에 하나씩이면 5일치잖아요. 오늘은 이 패스처레이즈드 에그가 있습니다. 사 쟁인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평소 알디에서 장을 보는 것보다 20불, 25불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산 것 중에 거슬르는 게 무엇입니까? 이 다크 초콜릿 85%짜리요. 이 정도는 괜찮죠. 요건 또 조그만 거 한 조각 먹는 거니까. 지금 이 그레스패드를 다섯 팩을 사서 돈이 많이 나온 건데요. 이게 진짜 이 알디에 하루에 한 박스 들어오나 봐요. 직원분이 꺼내놓지도 않다가 제가 부탁하니까 찾아온 것인데 이 93% 린, 7% 팻인 것이 그 다른 종류, 똑같은 그레스패드 지방 많이 들은 것보다 조금 비싸서 요건 한 팩에 6불이지만 이건 따로 제가 뜨거운 물 부어서 기름 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조리하기가 편하고요. 기름이 별로 안 나와요. 올게닉 닭가슴살,
이 야채들, 뭐 집에 남아있는 케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3에서 6일치 식사를 마련할 수 있고요. 아마 계란은 더 사러 와야 될 것 같아요. 평소보다 많이 사서 백이 지금 넘치는데 괴력을 발휘해서 들고 가야 됩니다.